우리 같이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혹시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무너진 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지쳐진 자가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손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 함께 하시게 할수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할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있는 자가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사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다시 내려놓고 도에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도에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두려움 다시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빛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문으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문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꿈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어디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면 나를 덮으시니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꿈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실패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도 두려워지지 않고 무엇도 실패에서도 넘어질 수 없음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이 시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떨려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주님을 믿는 것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정복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향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내 삶을 지배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기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외롭고 지쳐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위를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사랑을 온 열방 모두가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넘어져 있던 무릎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들키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방역의 지침들을 잘 따르며 이렇게 또 각 학년별로 또 두 명씩 또 우리 찬양팀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건강하게 기쁜 모습으로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우리 고개 들고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하트, 또 우리 카메라 우리 친구들 키시고 자,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시작.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원빈이도, 우리 열심히 다해서 예배를 와줘서 너무 고맙네. 너무 고맙고.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정말 귀한 시간임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원희황이도 오랜만에 왔어요. 부모님 오늘 오셨어? 그래, 같이 왔구나. 아유, 집이 먼데도 또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도 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크게 아자아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시작. 아자아자 화이팅. 한 번 더 아자아자 화이팅. 네, 화이팅. 그래요. 화이팅 해야 돼.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참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양을 향해서 늘 해바라기처럼 꽃꽃이 그 태양만을 쫓아서 고개를 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 힘든 상황,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엎드린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어떤 달로 보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 그죠?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넉넉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권세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거짓됨과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rue and lie예요. True and lie. 진실, 거짓. 그래서 밑에 부제는 거짓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영 좋아합니까? 네, 식후 30분 이내에 수영하면 안 된다라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왜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경련이 일어나서 죽을 수 있거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거든. 엄마는 늘 그 아들에게 또 그 딸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많이 듣죠? 밥 먹고 이 잘 닦아라. 아니, 다 썩는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껌 삼키지 마라. 우리 친구도 껌 씹다가 절대 삼키지 말고 잘 뱉어라. 안 그러면 껌이 내 몸속에 그냥 붙어 있다가 그냥 그대로 너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거야. 소화하는데 최소 7년 걸린대. 막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목사님이 해준 이 말들 있잖아요. 식후 30분 이내에 수영하면 몸에 경련이 온다. 일 안 닦으면 다 썩어버린다. 뭐 그리고 풍선껌을 삼키면 7년 동안 남아있는다. 몸에 쌓여있는다. 자, 뭘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계속 거짓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말이 다 거짓말들인데 껌은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음식물처럼 몸속을 통과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 이게 찐덕찐덕하고 고무 같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야기를 들으면 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껌을 삼키면서 고민을 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밥 먹고 30분이 안 됐는데 발에 물을 담그면서 경련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고민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사실 진실은요. 풍선껌을 다 삼키고 수영장에 바로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또는 때로는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말들이 진실을 넘어서 거짓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알면 어떡할까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요.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요. 그렇죠? 식후 30분 내에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믿으면 절대적으로 30분 안에 절대 수영하지 않을 거예요. 이로써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양
이 거짓말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구가 뭐예요? 둥글지 않고 평평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 바다에 과거의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바다는 이 지구는 일직선이니까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어요. 낭떠러지에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연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에 대한 것을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식후에 또는 껌을 삼킨 후에 수영을 피하는 것은 사실 그리 큰 일은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나 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짓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텔레비전을 가까이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근거 없는 것들이에요. 거짓말을 믿는 것은요, 목사님이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거짓말의 힘.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 시작. 너는 결코 충분히 선해질 수 없어. 두 번째, 시작. 너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세 번째, 너는 절대로 멈출 수 없어. 자, 야,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신경도 안 쓰셔. 마지막,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한테 신경을 안 써. 야,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판치고 있는 거짓말들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공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말들을 믿고 살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거짓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몸에 배어지고 익숙해지고 삶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문장들이 뭐 하는 거야?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죠? 실수보다는 사실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게 더 많죠. 절대로 너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멈출 수 없어. 내가 다짐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고 그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한테 신경도 안 쓰셔. 야, 이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 그래, 주님은 나 신경 안 쓰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외로워도 함께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거.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부장님 이름 뭐예요? 오준서 부장님. 모르나 본데요, 부장님? 네. 우리 친구들 가만히 보면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믿는 만큼 그 작은 영역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요. 우리 고3 친구들 뭐 많이 살아요? 몇 년 살았습니까? 몇 군 살았어? 선생님 몇 년 살았니? 19년 살았어? 어우, 네. 부장님, 네. 배는 사셨단 말이야. 어떤 느낌일까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는요,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해. 아, 나 다 살았어, 이제. 다 알아. 네, 알긴 뭘 알아.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교묘한 거짓의 영역에 내가 발담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만히 나를 돌아보고 또 한 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언가 다 할 줄 알고 무언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잘못되어진 말씀의 일부분만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시키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좋은 것들만 가지고 마치 그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거짓말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자꾸 실어만 주는 거예요.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을 얘들아 참이라고 내가 딱 믿잖아? 그러면 실제로 참일 때 같은 힘이 여기에 막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퀘스천을 던져주는 거야. 밥 먹고 30분 안에 발에 물 담그고 수영하면 심장마비 걸리고 막 이게 마비될 수 있대. 그래서 물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해? 조심스럽게 발가락부터 넣었다가 뺐다가 괜찮나? 하면서 천천히 들어간다는 거야.
이와 같은 문장들도 마찬가지. 난 원래 나쁜 놈이라서 안 돼. 나 원래 거짓말 엄청 하거든. 나 원래 남을 속이는 걸 너무 좋아해. 난 바뀔 수 없는 존재야.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우리 현대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너무도 많다는 거야. 진짜 참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 아니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언가에 이끌려가는데, 이끌려 살아가는데 거짓되어진 세상에 너무도 중심되어져 간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얘들아 한번 봐봐.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대요? 도둑질하러 온대요. 그리고 뭐하러 온대요? 죽이러 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하는 거야? 멸망시키려 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거짓을 믿고 거짓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왜 그렇게 자꾸 걸어가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꾸 빼앗아가서 멸망길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은 너를 오늘 아까 두 번째 찬양했죠? 주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네. 이 찬양을 부르며 이 가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잠깐 적용 나에게 삶에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 그 말을 또 그 찬양을 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나를 보면 아이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듣질 않으셔. 기도 어디까지 해봤나요? 말씀 어디까지 읽어봤나요? 경험되어진 은혜만큼 내가 보려고 하고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내가 쫓아가려 하지도 않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연구들. 과거의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해갖고 배를 안 타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친구들 지구가 평평해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배 타고 나가서 낭떠러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어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한다는 거야. 이 얘기 뭐냐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안에 쌓여진 지식만큼 내가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우리 친구들에게 장난질할 수 있어요. 일정한 부분만 믿게 하고 다른 부분들은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을 아예 뛰어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우리 친구들이 막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발버둥 쳐야 되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목을 확 졸랐어. 어떻게 할까? 살아나려고 별 짓을 다 할 거야. 막 깨물기도 할 거고 그냥 순간적인 엄청난 폭발적인 힘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막 순삭으로 사라진 버린 것들도 많을 거야. 관계의 영역들, 특별히 이거 머리 쓰는 거 거의 뭐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무지하게 잘해요. 왜? 무지하게 노력하니까.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영어도 못 읽어. 영어도 못 읽어. 영어를 못 읽는다니까? 파닉스 아니에요, 얘들아? 파닉스도 못하는 고1, 고2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대한민국의 학력은 지금 최저를 달리고 있어요. 최저 학력 시대로 친구들 미안하지만 살아가고 있어. 중간이 없어진 세대가 됐어. 교육부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학력 저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속고 속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 옳다 하고요. 아, 이것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라고 해요. 자, 반면 예수님 어떨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거짓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띄어내려고 해요. 자,
남자, 여자 모두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르지만요. 자신이 연약하다, 내 자신이 너무도 미흡하다라는 느낌과 싸운다라는, 즉 나 자신과 싸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자, 여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높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걸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라는 부분에서 여자들이 강한 염려를 느낀다는 거예요. 쟤는 부잣집이고, 쟤는 이건 갖췄고, 쟤는 이런 멋진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고, 쟤는 부잣집 남자랑 사귀고 있고, 뭐 등등등 조건을 무지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건 때문에 나를 너무 비하하고 낮게 여기고 심지어 나를 너무 탓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자, 남자들. 남자들은요, 이런 부분이 강합니다. 어떤 게 강하냐면, 나는 엄청 잘났고, 나는 잘났고, 다른 누군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일단 옳아요. 그래서, 형 왜 이렇게 좋아해? 나 조심해. 내가 너무 옳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뭐야? 잘못된 거야. 그게 남자들의 잘못되어진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는 거야. 자,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너는, 나는, 우리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라는 거예요. 그 교묘한 거짓말 속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 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믿기 쉬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신을 비교할 기회가 어떻게 차고 넘쳐야더라. 그치? 나와 너를 비교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소셜미디어야.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이야. 허울과 신기루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자꾸 막 내 삶을 보는 거야. 봐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떠가?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뭐를 많이 올리냐면, 연구 결과에 따른 거야, 이건. 페이스북과 그 다음에 이 인스타.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 소비하는 사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요, 로맨틱한 글들과 로맨틱한 데이트 사진들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연구 결과로 매우 높다는 거야. 왜?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나는 잘 지내? 나 잘 지내거든? 이거 자꾸 보여준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내 현실은 이런데 더 좋아지는 이상향들을 올릴까? 왜?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안 요소들을 대리만족으로써 숨기고 싶은 거야. 진짜 내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처절하게 숨기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친구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 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반면에 더 큰 생각은, 나는 이런 삶에 진짜 필요한 조건을 못 갖췄어. 아, 정말 딱하다 내 인생이. 이러는 거야. 이러한 덫에 빠지잖아요. 자, 봐봐. 완벽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 우리 친구들 완벽주의란 말 들어봤을 거야. 완벽하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완벽함과 욕심이 있을까? 이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에 대한 완벽함과 이것에 대한 준비와 이거에 대한 시간들, 외우는 것들, 또 다른 막 책들을 읽으면서 적용시킬 것들, 내 삶에서 있었던 일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들,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거든. 그럼 나는 완벽하니까 이걸 해내야 돼. 자, 그런데 완벽은 사실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질문할게. 너희들 완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고 결국에 내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알아요, 얘들아? 어떤 반응이 올까? 이건 누구나 갖는 거야. 분노가 찾아와요.
야, 나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이건 잘한다. 그런데 나보다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태에 이르면 뭐가 된다는 거야? 분노가 이른다는 거야. 나보다 게임 잘하는 친구 만나면 어때요? 남자친구들. 세계, 그냥 거의 뭐 그냥 끝나는 거야. 롤 막 이런 거 신나게 하잖아요. 그 전방에 수류탄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건가? 뭐니 이거? 아무튼 뭐 싸우고 막 이런 거. 나보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밑에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굴림이야. 나는 공예니라,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막 이러면서 막 난 짱이야. 그런데 그 완벽함이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 나보다 이 분야에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뭔가 배우고 싶을 수도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 그런데 야, 진짜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차라리 넘사벽이면 괜찮아. 배구의 김연경처럼. 넘사벽이잖아. 우리 여자친구들 키 안 크잖아. 아예 넘어볼 수가 없잖아. 그치? 넘어볼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거야. 약간 어설프고 약간 어줍지 않으면 비교해갖고 어떻게든 내가 그 위에 앙칼지게 쓰려고 난리를 쳐.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아예 넘사벽이면 쳐다보지도 않고 일단은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 강현이가 랩을 열심히 하는데, 강현아, 너를 따를 자 없는 넘사벽의 랩의 경지에 이르면 아무렇지도 않겠지.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 약간 도전도 받기도 하고, 에이, 저 정도는 내가, 에이, 뭐 이기지 뭐, 내가 짱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데 어줍잡게 만나면 이게 자꾸 찾아온다는 거야. 내 안에. 자, 또 있어. 완벽을 추구하고 내가 자꾸 분노하다 보면 이게 찾아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뭐가 찾아와?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가 찾아와. 피곤은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야. 이 피로가 찾아오면 얘들아, 결국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위기소침해진다고 하죠. 나 자신을 완전 내려놓는다고 하죠. 도피해버려요. 연락을 끊어버려요. 도망을 가요. 잠수 타고 싶어져요. 잠수 타는 이유는 여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완벽주의에서 분노감으로, 이 분노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쇠약과 피로 때문에 결국에 나는 뭐에 이르는 거야? 도피하는 거야. 갑자기 연락이 잘 되다가 안 돼. 잠수 탔네.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어딘가가,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보여졌던 그 부분이 너무도 나약하고 연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걔 원래 안 그랬는데? 아니야. 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다 그래. 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만큼 얘들아 거짓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알겠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문장은 단어네. 자, 내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마이 라이프. 그래, 마이 라이프 되게 중요해. 내 삶이니까. 그런데 이 내 삶, 이 라이프 얘들아 누가 줬습니까? 퀴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얘들아, 이제 마이 라이프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단어를 썼으면 좋겠냐면 이 단어 쓰세요. 가드리 라이프. 가드 라이프가 아니라, 가드 라이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거잖아. 히스토리잖아. 역사잖아. 가드리 라이프 하면 경건한 삶이에요. 써놔. 안 쓰지 말고 써놔. 마이 라이프에서 가드리 라이프. 내 삶의 중심에서 경건한 삶의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를 옮겨가야 돼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진실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목사님 이미 잠들었는데 자기 큐티하고 있는 내용을 사진 찍어갖고 보낸 친구가 있어요. 보내갖고 질문을 했어. 하나님이래. 목사님, 이 내용이 왜 여기 갑자기 들어가죠?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이 보고 답을 해줬어요.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보면 목사님 느끼는 건,
그 늦은 시간 가운데에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러나 같은 그 시간과 같은 그 시간 주어진 환경 또는 이 삶의 영역 속에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어느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 하루에 두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삶은 마이 라이프에서 가들리 라이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가들리 라이프에서 마이 라이프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어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요. 또 다시 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이 은혜, 은혜,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어. 하나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의 첫 번째가 돼야 돼. 자, 얘들아 이 문장 크게 읽어볼게. 지금 방금 한 말이야. 시작!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갖췄다. 이것이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라면이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재 개그 시작된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 나 혼자 즐기고 있는 거니까. 신나면 진나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야, 이 전제 조건이 붙으면 필요한 전부를 다 갖춘 거야.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환이가 아침마다 이런 고백으로 학교를 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니, 경환아? 원빈아, 너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필요한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는 것보다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야.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게 스스로 학습법이에요. 스스로 어린이, 세상에 스스로 되는 어린이가 어딨니?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어린이. 네, 어린이가 아니고 우리 임주연 선생님 들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들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스스로라는 거예요. 교만의 선봉이고요. 교만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고칠 수 있어! 이 말이 진짜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고요. 무지하게 힘든 말이에요. 그거 너 혼자 고칠 수 있어. 라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거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건만 가리키는 게 아니야. 야, 얘 버릇 내가 고쳐줘야겠다. 이놈의 버르장머리 내가 고쳐줘야겠다. 네. 친구끼리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영역 가운데에서 네 벌은 내가 고쳐줘야겠다. 이것보다 교만한 자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부장님, 간사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고 고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영역에 살아가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 고등부 학생들끼리 서로를 고쳐줄 수 있는 영역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거 자체가 얘들아 교만이라는 거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봐봐요. 그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니? 그죠? 여러분 어려울 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SOS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SOS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진짜 겸손한 자세예요. 내가 외로울 때 외롭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나 좀 위로해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밥 먹듯이 나 좀 위로해 줘 매일 반복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겠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정말 따뜻한 성령님.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부르잖아.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막 부르잖아. 아 따뜻한이 아니니? 따스한 아닌가? 아무튼 따스한이고 따뜻한이고 따스한 성령님 그렇게 찾으면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내 마음은 그렇게 차가워져갖고 식어진 성령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자 봐봐. 요걸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혼자서도 잘해요. 네, 최악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혼자서도 잘한다. 물음표를 붙였어요. 자 봐봐. 혼자서 잘한다라는 이 말이 내 안에 문장에 빡 들어오는 순간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이거예요. 점점 뭐 한다고 얘들아? 점점 교만해지는 거야. 완전 교만해져.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얘들아 하나님께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선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말씀 보지 않거든요. 도움 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영역들의 그러한 자존감 높은 행위들은 지금은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청소년이라는 이 시절은 대학생이라는 이 시절은 열심히 배워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시간이에요. 나보다 더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가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짜 교만의 끝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볍게 여겨요. 혼자 자서 잘한다는 사람들은요. 야, 특별히 알바를 예를 들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요, 우리 친구들이. 뭐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등에서 막 열심히 패티를 구워요. 잘 구워. 근데 먼저 온 선배들이 괴롭혀. 아니면 점장이 괴롭혀. 뭐야, 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대충대충 해야지. 자, 이건 그냥 얘야.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냥 뭔가 나에게 딱 다가오면 내가 그만두면 되는 거야. 내가 멈추면 되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혼자서 잘한다라는 것에 주는 폐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아유 학교 뭐 좀 괴롭힘 당하고 내가 좀 괴롭히고 아 하다 보면 학교 뭐 전학 가면 되지 뭐. 아유 그만두고 그냥 검정고시 보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들. 내 안에 주어진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왜?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 나타난다? 봐봐. 누군가에게 얘들아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 관계가 깊어져요.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말할 거 아니야. 야, 나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 진짜 뭐 너 방법 없냐? 너 어떻게 했니? 그때 보니까 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자, 이런 걸 털어놓을 때 관계의 친밀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독해요. 이 독한 게 뭐냐면 내가 짱이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안의 친밀함을 다 아사가 봐요. 친구들이 몇 명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내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영역들을 털어보세요. 세 사람 정도 있으면 아주 귀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부터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을 듣고 포기해 지금 포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나 혼자 이 거짓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마지막은 이거야. 위선을 부침기는 거야.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척! 척 해봐. 시작! 척! 아닌 척, 좋은 척, 기쁜 척, 감사하는 척. 이거야. 위선을 부추겨. 실제 내 삶에 아주 나쁜 것들이 있다고 아무에게도 사실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비밀이 많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척하는 거야. 잘 사는 척. 허울을 쓰고 살면서 너무 좋은 모습만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탈진해 버려요. 자빠져 버린다는 거야. 그냥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야. 이러한 삶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기도 잘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말씀 읽었니? 저 읽어요. 아, 저 읽어요. 읽긴 뭘 읽어. 그게 척이라는 거야. 지난주에 말했죠? 말씀의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 한 단어를 읽어도 그 단어의 그 문장에 내 마음이 울리고 내 몸이 진동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그것조차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숙제하는 것처럼 말씀 읽고 숙제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숙제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가짜예요. 허울을 벗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삶이 계속 반복돼요. 혼자서도 잘한다 계속 이러면서 내 삶이 자꾸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거짓을 뛰어넘읍시다. 자,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크게 읽어 시작. 네, 이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6절 엎드림 고등부 로고에 붙어있는 히 4장 16절 말씀이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은혜를 받고자 하고 싶고 내가 회복하고 싶잖아요. 담대히 뛰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담대히 나아가는 척하세요 이게 아니야. 목숨 걸고 내 머리치 받으면서 뭐하라는 거야? 담대히 그냥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 그냥 담대하게 모든 걸 뿌리치고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고3 친구들 대학 20대면 머리 아프죠? 머리 터지죠? 담대히 그냥 뛰어들어 박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해야 돼요. 뭔가 집중력 갖고 하기 되게 힘들죠? 자소서 쓰느라 힘들잖아. 많이 힘들잖아, 그냥. 그죠? 성적 돌아보며 내 성적에 맞는 대학 매칭 시켜보고 무지하게 힘들어. 머리 터져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은혜를 얻고 싶으면 담대하게 들이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세상에서 진짜 너무 힘든 것 같고 진짜 이거 아니면 야,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고 하나도 안 그래요. 하나도 안 그래요. 그냥 그 조바심이 주는 것들, 나 여기 대학 안 가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내년에 청년 일부를 갈 수 있을까? 아, 나 대학 못 갔는데 어떡하지? 재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좀 제발 좀 내려놓고 봐봐. 우리는 뭘 이미 받았어, 얘들아? 긍휼하심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가엾게 여기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뭐 하나만 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글이 안 써져. 어제 가영이가 자소서를 쓰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 조언을 해줬는데, 그거 듣고 너무 빵 터지긴 했는데, 자소서가 자소설 쓰면 안 된다고. 거짓된 거 쓰지 말고 진짜 진실함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문장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하는 것에 내가 진실함으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쓸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펼쳐주시고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진짜 소설 쓰지 말고 진짜 은혜의 일들을, 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을, 내가 배운 지식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너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왜 답을 못해? 예수님 이걸 뭐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근데 이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났어.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안 자고 났어. 성령으로 잉태됐거든. 야, 이 사실 때문에도 그 당시에 어린 친구들에게 야, 뭐야 쟤는 이상하게 태어났네? 이런 놀림을 받으셨을 확률이 높아.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 그래서 엄마랑 둘이 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엄마랑 둘이 있는 장면이.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공생이라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었어. 야, 너가 예수냐?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지위를 높게 해줄게. 난데 꿇어 절해봐라. 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셨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 그리고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웠던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셨던 눈먼 자 눈을 뜨고, 우리 친구들 막 찬양하잖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런 거 봤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배신과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봐. 목사님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어. 지금 쭉 하고 있어요. 뭐 벌써 결혼하고 애 낳은 친구들까지 있어요. 네. 그래도 되잖아. 일찍 결혼하면. 그런 친구들까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수많은 삶들을 가만히 보고 또 보면 정말 잘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갈까? 안 그렇더라고요. 왜 안 그러냐 가만히 봤더니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뭐 이런 것들, 아까 무슨 표현했어? 척했지, 척. 다 척하고 살았던 거야. 조용히 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유난히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친구들 중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 그랬을까? 또 고민해봤어. 그 말에, 척이라는 그 말에 수많은 고민을 했고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거야.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금부터 잘 이끌어가세요. 지금부터 10년 뒤에 나를 만나고 혹은 여기 계신 선임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어찌 변화되어 있을까? 서윤이가 10년 뒤면 29세네. 이야, 서른이야. 서른쯤에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서른쯤에. 10년 뒤에, 원빈아, 10년 뒤에 우리 원빈이의 모습을 떠올려봐. 10년 뒤에 수웅이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서연이의, 서연이가 두 명이나 있네. 진박, 진박, 우리 진박들 생각해보세요. 내 삶이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부장님은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왕따 당하셨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사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우리도 육신을 입어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그런 어려운 환경과 시험을 받으며 사셨다는 거야.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보며 또 다른 힘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3년간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래요. 사랑은 뭐라고 얘들아? 내리사랑이에요. 목사님이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30년 동안 키운 가격이 10억 정도 되는데 할인해서 8억만 받을게. 이런 부모님 봤나요? 이런 부모님 봤어요? 못 봤어요? 나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내리 사랑이에요. 특히 우리 친구들 계산적인 삶 진짜 많이 살잖아요. 야, 내가 너 저번에 얼마 사줬잖아. 얼마만큼 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혼자 꽁해갖고 말도 안 하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화날 때 다 토로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그냥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야. 사랑해줄 때 받아. 그게 다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빨간색이 막 그냥 엄청 많아. 오늘 이거 읽고 끝낼 거예요. 자, 위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2편 3... 11절 말씀. 자,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빈둥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이 말씀들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해요. 전제 조건 하나님과 함께라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지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첫 번째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거면 끝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이 찬양 두 번째 부른 찬양인데 이번 일주일 내내 우리 친구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이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 떠올리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 친구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숙제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유은성, 네, CCM 찬양 사역자 유은성 씨가 만든 거예요. 이 찬양 들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겨내셨어요. 배신과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배신과 배반을 당하신 그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무언가 계산적으로 자꾸 행동하는 거 재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그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그게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할 때 눈 감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안에 여지껏 거짓을 믿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를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힘들지만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엎드려지게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내 삶에 있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엎드린 모든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거룩한 생각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보며 또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듭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뭔가 그러는 척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불안적인 요소들을 자꾸 던져내고 싶습니다. 남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만 싶습니다. 부모님과 부딪힙니다. 친구들과 다툽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또 싸웁니다. 하나님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그 수많은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고 정말 감사의 거리로 보입니다. 뛰어넘어야 될 산이 정말 높아 보였는데 그 높은 산을 우리 하나님이 부셔버리셨습니다. 넘어야 될 고민도 들지 않았고 넘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여전히 작은 문제에 나는 넘어집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나 사랑해주지 않지? 왜 나는 안 챙겨주시지? 왜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지? 이러한 거짓말들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엎드린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성전에 나오는 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엎드린 고등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엎드린 고등부 귀한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친구들 또 함께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그 처소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박성환 선생님 광고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광고해 주세요. 큐. 네. 큐.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좌우에 특히 성전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 되는 친구들도 혹시 카메라를 켤 수 있다면 해서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네, 네, 거기는 지하 1층 비전홀입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보니까 성전에 2학년 친구들 말고도 지금 2학년, 3학년 친구들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성전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격스러운 또 오늘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그 아저씨예요, 목사님처럼. 그래서 이 라면 그 비유가 너무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 혼자 라면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라면으로 우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또 나 혼자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할 때 나 혼자 라면 뜯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라면 우리 뜯어서 영의 양식 가득 채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로 말로 하고 그다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여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라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라면으로 바꾸자. 네, 나 혼자 라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라면으로 바꾸자. 네,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추석이 있는데요. 2학년 친구들이 예배 당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우리 유선 선생님 반에서 한 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는 잠깐 교사들 중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혁이랑 미나 고마워요. 나 혼자 라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라면. 네, 우리 한번 맛있게 라면, 하나님과 함께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광고 끝입니다. 네, 광고가 없어요. 간단, 네. 네, 추석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백신을 열심히 맞고 계신데 백신 맞는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해지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 잘 또 드리시고 부모님들께 우리 인사 잘 하시고 또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인사하는 예의 바른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끝.